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이제 범용 두뇌, 로봇의 두뇌를 이미 만들어줘요. 우리는 만들 필요가 없어.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서 빨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우리 그 배영훈 선생님에게 이런 게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나왔느냐? AI넷. 그리고 박영숙의 미래 TV 보시면 이렇게 좋은 소식들을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박영숙의 미래 TV 는 뭐 정치 이런 것보다 정말 이게 AI 쪽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거 전부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네, 이거 맞습니다. 알지 못하면은 우리 아이 경쟁에서 뒤지고 네. 나도 사업하면서 뒤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하신 아주 반가운 우리 대표님 배영훈 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영훈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스킬드, 이것도 이제 스킬 L자를 하나를 빼고 스킬드 AI 해서 로봇용 범용 두뇌를 개발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두뇌를 개발할 필요가 없어. 예, 네, 두뇌를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AI 로봇 안내견 뭐 이런 것이 이제 빨리 나오고, 아무튼 로봇을 또 원격으로 조작하는, 원격으로 로봇을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그죠? 만약에 지금 뭐 원전 사고가 났다, 그거 사람이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죠? 네. 방사성 이렇게 마셔가지고, 그런데 처음 로봇 집어넣어가지고 원격으로 그죠? 그거 뭐 파괴해, 그거 불꺼 뭐 이거 처음 다 원격 조작이 됩니다. 이 로봇이 이게 아바타 처음 되는 겁니다, 이제 원격 네네, 조작이 되는. 네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인드 AI넷에서 오늘은 범용 두뇌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우선 먼저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놀랍죠. 피츠버그 스타트업이 스킬드 AI. 스킬드는 그죠. 스킬, 훈련된 AI. 요 놈을 그죠. 범용 두뇌 개발을 위해서 3억 달러를 조달했다. 예, 3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뭐, 우리 쪽으로 보자. 한 3천. 한 700억 정도 됩니다. 3,700억 예, 네, 그 정도 되죠. 그런 아주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이 펀딩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범용 두뇌 스텔스 모드의 종료 후에 3억 달러의 그죠 이런 자금 조달을 받았는데, 스킬드 AI는 다양한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두뇌를 개발한다는 계획과 함께. 저런 걸 보면 말이죠. 사실 범용 두뇌를 개발하면 이건 우리 같이 일단 바디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을 텐데 이 바디를 만든 쪽에서 저런 두뇌가 나오면 우리도 한번 그 사용해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획을 가진 것만 가고도 3억 달러를 투자를 받는다는 게 만들지도 받았죠.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그 아이디어와 계획만 있다면은 AI에 관해서는 저렇게 투자를 유치하는 그렇죠. 게 참 쉽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범용 두뇌를 개발할 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뭐 어느 정도 약간의 투자를 하면서 또 우리하고 같이 우리가 이 회사에 그죠? 코리아 오피스를 해가지고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많습니다. 네,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수십억 개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대비한다. 수십억 개라고 합니다. 이미 여기도. 일론 머스크는 수십억 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한다라고 예측했고, 다가온 로봇들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뭐 고급적인 뭐 적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적응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스킬드의 새로운 로봇 두뇌는 이런 로봇들의 배포를 하고 비용을 왜냐하면 두뇌를 그죠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미국도 만들고 영국도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 두뇌를 한 곳에 범용이라는 게 이제 누구나 다 사용하게 두뇌를 만들면. 약간의 이제 돈을 내고 그죠 그 두뇌를 사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말이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도 있지만 결국은 소프트웨어 싸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프트웨어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범용을 만들어 놓으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 수많은 그 회사들이 이제 이제 각자 만드는 것을 중단을 하고 이 범용을 중심으로 이게 확대를 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 프로젝트가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은 이 정말 큰 지각 변동이 벌어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기본 AI 모델이 원격 로봇 작동하고 공개 비디오를 통해서 데이터 세트를 이제 훈련시키고 이 경쟁사 모델보다 1000배나 더 큰 이런 세트, 데이터 세트를 지금 이미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양한 로봇 유형에서 작동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로봇이라니까 그죠. 뭐 그 우리 같은 작은 로봇부터 시작해서 심플 로봇에서 아주 고급 두뇌까지 또 활용을 하겠죠. 네. 그게는 뭐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두뇌를 좀 그죠. 네.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죠.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저거. 아 그렇죠, 예예. 네.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라고 내가 매일 빼어 올려가지고 보험용 두뇌는 다양한 로봇 유형에 작동해서 가정이나 산업 환경에서 복잡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죠? 배포할 때 또 너무 복잡하면 그죠? 내가 미국까지 가가지고 요놈의 보험용 두뇌를 받아와서 집어넣고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 프로세스가 그냥 온라인으로 다운 받아가지고 뭐 그죠? 비용 그렇죠. 절감하는 이런 방법을 그죠? 하고 있다 이렇게 누가 만드나 카네기 밀런 대학교 출신 설립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카네기 밀런 대학교 전직 교수 두 명이 만들었어요. 이 회사를 카네기 멜론이니까 카네기 멜론은 로봇에 아주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오픈 AI사와 유사한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고객들이 특정 로봇 애플리케이션 및 사용 사례에 맞게 모델을 미세 조정하면 다 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가속화 배포를 가속하고 로봇 개발 운영 비용을 확 절감해버리고 다양한 로봇 유형에서 보험용 두뇌를 개발하고 가정에서도 또는 산업 환경에서도 이거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게 스킬드 AI입니다. 여기 기억해 놓으세요. 네. 홈피까지 여기 다 해놨습니다. 네. 가격도 많이 사줄 겁니다. 저게 성공하면. 그렇죠. 네. 그러면은 두뇌 뭐 진학이나 두뇌 만든다고 그렇게 돈 많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스킬드 AI. 자, 스킬드 AI 보험용 두뇌 로봇에 관한 이미지를 제가 또 그려줘 했더니 4O입니다. 4O에 대답은 잘하는데 4O 미니는 그림은 아직 안 그려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요거는 4O에서 그림은 4O를 찾아가서 또 그림 그려달라 그래요. 아무튼 스킬드 AI입니다. 그죠? 스킬드 네. AI 요런 로봇 이런 뭐 심플 로봇 요런 거에 전부 다 두뇌를 만들어주는 예, 식스 디자이너 서브 로보틱스에서 뭐 이거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죠? 되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얘기도 예, 현대에서 GXO라는 로봇도 있고 AI 서치. 자, 이건 또 다른 스토리인데 그죠? 이제 중국의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다리가 6개 있어요. 6개의 다리 AI 로봇 안내견이 또 개발됐습니다. 안내견. 참 그 뭐 안내견 우리도 지금 나중에 생각해봐야 되겠죠. 중국에서 네. 시각장애인 이런 거는 이제 정부에서 그죠 예산 나오기가 쉬워요 그죠. 오히려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이제 만들었어요. 안내견을 훈련을 시켰어. 진짜 개를 뭐 개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늙으면 또 얘도 그죠. 요놈의 AI 로봇 네. 안내견은요 천년 만년 써요 그죠. 이렇게 해서 중국이 그렇게 인권을 중시하면서 이걸 만든다는 게 중국에서는 참 특이했습니다. 1700만 명이 시각장애 아무튼 안내견이 400마리에 불과하다 그죠. 이거 어떻게 1700만 명에게 400마리를 안 되니까 이제 로봇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샹하이 교통대학교의 팽 가오 교수가 이거를 만들기를 시작했고요. 로봇 안내견은 딥러닝 알고리즘하고 연동된 센서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로봇 안내견은 아직 초기 단계다. 당연히 초기 단계겠죠. 시각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거야. 이 연구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선사한다. 좋은 일이죠. 이게 그 상하이 교통대학은 이제 127년이 됐고요. 거기에 전 세계에서는 한 50위권.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27위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이 높은 대학이고
재학생이 17,000명, 석박사 과정이 25,000명이니까 이건 석박사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학문을 아주 굉장히 중시하는 그 유명한 그 중국의 대학입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어제 물어요. TSMC라고 우리나라 삼성처럼 반도체 만드는 그렇죠. 회사가 유명하잖아요. 1조 달러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 9위가 됐고 아시아의 가장 부자가 됐습니다. 역시 참, 변화가 참 많아서 자 중국 AI 로봇 독 으로 시각 장애인 도구의 독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4만 명당 한 마리밖에 안 되는데 이 여섯 개 다리에 AI를 강화한 것이 지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림 네. 자 요거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아, 실제가 그래? 아니고 실제가 아니고 로봇 독인데 이 사람들이 이 이거는 이제 또 아직까지 만드는 중이니까 뭐 네. 딱히 그죠 프로그램이 안 나왔어요. 이건 아니고 네. 예. 아마 뭐 이런 것 이런 식으로 만들까 저런 식으로 만들까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아. 독이니까 하여튼 이 모양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대부분 이제 독이라고 그러면 네 다리를 갖고 있는데 이건 여섯 개의 다리를 갖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특별한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한번 그것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렇구나 진짜 왜 여섯 개 다리가 필요할까. 뭔가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 예. 이게 지금 다리가 네 개면은 고장 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다리 두 개도 가다가 넘어지고 그죠 고장 나곤 한데. 뭔가 이유가 있어요. 다리 네 개 그리고 실제 도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양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시각 장애인 안내결 대체 여섯 개 요거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딱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그죠? 예. 요거는 이제 로봇을 원격 조작하는 요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고 또 다른 스토리입니다만은 원격 조작 오픈 소스 원격 조작 시스템을 오픈 텔레비전이 출시했습니다. 이 오픈 텔레비전에 활용하는 분야는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재난 구조하고 의료 분야에서 원격 수술 환자 치료의 로봇을 사용하고 제조업에서 또 생산 라인에서 조립 작업도 하고 뭐 이렇게 오픈 텔레비전입니다. 오픈 텔레비전 이런 회사가 있어서 로봇을 원격 조작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지 로봇을 AI가 들어가고 이제 자율 로봇이라 자기가 생각하고 이제 얘기하면 본인이 가고 있지만 이 원격 조정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로봇을 움직이게끔 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역운동학이라는 데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손을 움직이려면은 우리 어깨가 있고 그 다음에 팔이 있고 그 다음에 손이 있어서 이렇게 운동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악수를 하게 되면 저쪽에서 흔들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몸이 막 흔들어지지 않겠어요? 그게 역운동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운동학을 이용해서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이제 그러한 기술을 이쪽에서 이제 개발한 겁니다. 이것도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공학입니다, 여러분들. 예, 네. 그래요. 아무튼 뭐 너무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제 멋지게 멋있네요. 예, 그려놨습니다. 예, 이렇게. 복잡하죠 이거 전부 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격 조정이라는 거니까 그죠 멀리 봐야 하는 것도 있겠고 네.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의료 쪽에서 그렇죠, 의료 쪽에서도 이제 원격으로 조정해서 원격 수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원격 로봇 제어를 현실로 구현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렇죠. 네. 예. 뭐 정말 이런 변화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기업들이 AI 능력을 과장하는 AI 워싱. 네. 워싱은 씻다라는 거. 그렇죠. 워싱.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떡볶이도 AI 자를 붙여야 팔린다. 맞습니다. 오뎅도 AI 자를 붙여야 팔린다. 뭐.
전부 다 모든 것을 AI 다 붙여요. AI 네. 안 붙이면 요즘에 장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유명 연예인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 AI, 우리 정부 AI와 관련이 있어 이렇게 하는 이런 시대가 왔다. 1950년대 존재했던 단순한 알고리즘도 AI로 볼 수 있지만 GPT 같은 최첨단 모델과 차원은 다르지만 전부 AI 워싱은 심각성을 보여주는 예시로 유럽 투자기금의 연구 결과가 있다. 3분의 1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피치데크에 AI 기술을 언급한다. 돈 네. 받으려면 지금 AI 자를 그렇죠. 붙여야 됩니다. 네. AI 떡볶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AI 오뎅, AI 떡볶이. 네. 그거 아니면 떡볶이는 안 팔려요. 네. 아무튼 이렇게 AI 워싱, AI로 씻는다는 거죠. AI로 네. 그냥 덮어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한다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AI가 들어갔나 보다. 아직 그걸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사례로 는 아마존이 올해 식료품점에서 AI 카메라를 작동하도록 인도인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인데 카메라 실제로 AI 기능이 거의 없었다. 아마존도 저러면 큰일 났네요. 단순히 그죠? 그냥 카메라 달아놓고 이거 AI 카메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나.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AI 워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의 정금거래소 SEC 유명하죠. 네, SEC가 네. 집행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잘못 투자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AI 떡볶이 이런 거 하면은 과장했다, 과장 혐의로 그죠 기소가 네, 된다 네, 이렇게 네, 이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I 워싱은 소비자도 기만하고 투자자도 그죠 기만하고 AI 산업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투명하고 그죠 네, 거짓말 안 해야 된다. 네, 네. AI 워싱해서 이거 전부 AI입니다. 안 해야 된다라고 지금 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호한 라벨로 그냥 AI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I의 뭐 협력으로 뭐 AI 기반의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자, 피해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그렇죠, 오용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 하면 낫는다 그죠 만병통치약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잡혀가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만들어서 하듯이 네, 네. 아무도 AI에 대한 단일 정의에 동의할 수 없다. 1950년대에 존재해왔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AI라고 말 붙이면 안 된다. 해가 되는 점은 AI 기능이 그죠 있다고 믿는 도구에 프리미엄을 지불하는데 투자 배수가 더 늘어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예, 투자할 때는 그렇죠. AI 그래서 유럽 투자 기금인 오픈 오션은 올해 말까지 신규 스타트업 3분의 1이 피치데크의 AI 기술을 언급한다고 했. 자, 오픈 오션 이게 지금 벤 고르첼 회사하고. 오픈 오션하고 이 세 개가 합쳐가지고 지금 병합한 회사 중 하나예요. 네, 그렇군요. 굉장히 예. 예. 그래서 얘기해서 이렇게 3분의 1이 피치데크의 AI 기술을 지원했다. 식료품점에 AI 카메라 작동 이거 아마존에서 한 짓이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미 네. 아무튼 뭐 AI 워싱은 뭐 세탁기에다가 AI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얘기죠. 여기 세탁기입니다. 세탁기 AI 자 붙여놓고 거짓말 하는 거죠. AI 이거 거품이 보글보글 있는 게 또 세탁하고 있다는 AI 그거. AI 세척이 기술 산업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이거 AI인 줄 알고 실제로 했는데 이게 전혀 AI가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옛날 거예요. 예. 아무튼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한번 봤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범용 두뇌입니다. 두뇌를 얘들이 다 만들어준다니까. 뭐 무슨 대학교 교수 두 사람이 그죠? 카네기 멜론 대학교 교수 두 사람이. 만든 뭐 스킬 AI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아, 잘 돼야죠. 네. 우리가 나중에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또 아니 우리가 방문하든지 해서 같이 협력해야 될 이런 사람들입니다. 카네기 멜론에는 저희 그 UN 미래 포럼에 카네기 멜론 교수가 많아요. 한 네. 20, 30명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범용 두뇌, 로봇에 관한 범용 두뇌에다가 안내견에다가 원격 조작에다가 네. 그죠? 너무 많은 이런 것들 저 오늘 배웠죠. 아주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생각해야 할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예. 매주마다요. 머릿속에서 이제 앞으로 지가나요? 네. 지가나요? 물론 이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와 새로운 뉴스에 대해서 막 흔들리고와 그럴 수는 없지만은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해야 되지만 그래도 지금 박 교수님께서 그 소개해 주시는 이 정보를 우리가 계속해서 감안해서 우리의 계획 속에 수시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저는 또 이게 여기에 지금 올리는 게 한 천 개를 보면 그 중에 한두 개 뽑아서 올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걸러내고 그래도 이거 요거는 좀 중요하다. 해서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신문사를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벵골이 제일도 몰라요. 이거 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 매일처럼 어제 나온 이야기, 오늘 나온 네, 이야기 어떻게 네, 조합을 네, 하겠어요. 네, 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범용두뇌까지 나오는 로봇이 이게죠 우리에게 다가온다. 네. 응?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중요하신 배영훈 대표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여기까지.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